안녕하십니까, 양충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머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의 명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골프 스윙 중에는 머리를 움직이지 마라 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이 말은 특히 초보자들이 백스윙을 하면서 머리를 몸을 일으킨다든지, 자 그 다음에 다운스윙 때 손보다는 머리의 힘으로 다운스윙을 한다든지, 턱이 어깨에 붙어 있는데 다운스윙 중에 턱이 어깨를 따라가면서 머리를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뭐 그런 어떤 예들이 있을 겁니다. 피니시에서도 머리를 막 일으키는 일도 있겠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과연 머리는 그 자리에 둘 수 있느냐 이겁니다. 자, 만약에 백스윙을 할 때 몸을 90도로 돌리겠습니다. 그냥 서서 몸을 90도 돌려보면은 머리는 원래대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머리를 원래대로 두고는 가슴을 90도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한 20~30도 정도 돌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잭 니클라우스 같은 경우에는 백스윙을 시작할 때는 머리를 한 30도 돌려놓고 백스윙을 한다 라고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머리를 사실은 어깨와 어깨 사이점이 기준점이 되지, 이 코는 기준점에서 너무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그 자리에 있긴 하지만은 약간 오른쪽 왼쪽으로 도는 것은 무관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머리는 균형을 잡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다운스윙을 하면서 체중이동이 왼쪽으로 됩니다. 이때 머리가 정수리 부분이 살짝 뒤로 넘어가면서 머리가 뒤로 남아 있어야지만이 전체의 균형이 맞다고 봅니다. 체중이동이 되는 부분이 있고 뒤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야지 서로 회전을 하는데 속도를 빨리 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머리가 앞으로 간다면 엉덩이 뒤로 빠져있는 이렇게 체중이동을 하지 못하는 스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가 앞으로 가지 마라, 머리는 남아있어라, 남아있으라기보다는 오히려 정수리 부분은 뒤로 남겨라,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일을 합니다. 머리는 그 자리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전체 스윙 밸런스를 맞추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념하시고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